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의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킬러의 중요성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근데 이제 보통의 개념을 만약에 공부했을 때 개념을 전범위에 대한 개념도 끝났고 문제들을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막상 모의고사 보니까 어때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제 3월에 받고 또 4월에 볼 건데 자, 모의고사 보니까 느끼는 게 좀 있잖아. 그렇지? 자, 이런 거야. 모의고사 시험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면이 있지. 그죠? 우리는 20문제니까 내면이 있고, 보통의 케이스에선, 친절하게 킬러 쪽은 좀 뒤로 빼준단 말이야. 그지? 킬러가 막 중간에 있으면은 뭐 멘탈 나가니까. 근데 여기서 시험 봐보니까 어때요? 여기 3페이지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보통 여기에 18번, 뭐 19번, 20번 이런 식으로 껴 들어갈 때. 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이런 걸 느꼈을 거야. 여기까지. 요까지 풀었더니 종 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3페이지 넘어가니까 5분 남았어요. 5분 동안 이거를 풀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통 수능 문제라는 것은 18개 정도의 비킬러와 2개 정도의 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간혹가다 뭐 킬러가 3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확보가 안 되면 그지? 여기는 볼 수도 없어. 또 하나 반대로 말하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15분 안에 푼단 말이야. 시험 코스 해준다면 목표를 가세요. 15분이 목표야. 이거를 5분씩 풀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18분 정도로 맞추면 4분씩 풀 수 있겠지. 그잖아?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전에서는 좀 이제 공부 조금 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를 버릴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온전히 시간 투자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분명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풀다 보니까 내가 왜 시간이 모자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좋고요. 두 번째는 빨리 푸는 게 좋은데 내가 글씨를 늦게 써서 느리게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거의 문제 푸는 기계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대해서 빨리 푸는 건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얘는 특정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비킬러가 중요한 건 누구나 알겠는데 내가 분명히 개념을 다 했는데 난 왜 이렇게 자료 분석이 안 되지? 개념과 자료 분석을 혼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킬러 유형 특강이라는 건 선생님이 작년에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걸 하고 났더니 점수가 확 오르더라. 시간이 많이 단축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되는데 그 외우는 걸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OT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건지 다 얘기해 줄 거고요. 선생님 비킬러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이고 작년에 선생님이 만든 강좌라 그랬죠? 예. 선생님이 여기다가 기치 양론을 좀 보강해서 좀 양을 늘리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자료를 보니까 이 강의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번에 신규 촬영은 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요거는 그래도 반드시 필수 들으시면 좋겠고요. 다음엔 이걸 들으면 이제 궁금하잖아. 내가 이제 비킬러가 좀 완성이 됐는가?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하염없이 기다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비킬러만 들어있는 모의고사. 이것도 선생님이 작년에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들었죠? 예. 최초로 만든 거고. 올해 이걸 늘려서 내가 30회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즌1에서 15회, 시즌2에서 15회. 그래서 총 30회를 오픈할 거야. 그래서 요번엔 시즌5, 요게 먼저 나갈 거고요. 이걸 보면서 비킬러에 대한 훈련을 또 하는 거죠. 실제 모의고사처럼. 시간도 재 가면서. 난이도는 아주 쉽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알겠죠? 그럼 풀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이게, 어떤 문제는 어떤 단원 같은 건 그냥 한 번 다 외웠을 때 그냥 계속 맞춰가는 게 있지만 여기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또는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올해 새롭게 나타나는 신규 강좌입니다. 준킬러 엔지라고 해서 비킬러 엔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단원이 있단 말이에요. 주요 단원이라는 게 뭐야? 계산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엔젤을 선생님이 오픈하게 됩니다. 시기는 이게 이제 4월 말쯤에 오픈될 것 같고요. 이거는 5월 중순 정도에 오픈할 겁니다. 순서상 이걸 먼저 듣지 마시고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인킬 렌즈로 조금 난이도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훈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시즌2 나오면 또 푸시고.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요 스피드 킬러 유형 특강에는 어떤 주제가 있느냐? 14가지 주제를 내가 뽑았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다 나온단 말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원자의 구성입자라는 건 뭐냐면 기본 베이스거든.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요즘 빨간색으로 하는 건 중요한 단원이죠. 동위 원소. 중요하다는 건 정답률이 낮다는 뜻이야, 생각보다, 그렇지? 동위 원소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존재 비율에 관련된 문제냐, 아니면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양론, 개수를 판단해야 되는 양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비탈과 양자처럼 한번 공부했다 끝내줘야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거든. 주양자수, 부양자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했단 말이야.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협이 3이야. 이렇게 딱 표현 나오면 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3s랑 2p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이런 연습을 좀 하는 거고요. 전자 배치.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것도 막늘 개념에서 얘기한 거잖아. 야, 전자 배치를 할수 있니가 아니라 전자 배치를 누군지 알아내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게 많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다음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 p 전자 수 등걸 외워야 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표 딱 써놓고 그 훈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기율 파트는 뭐 오히려 좀 쉽죠, 사실은요. 공부하면 유액전하랑 이온화에너지랑 반지름이라는, 그죠? 이걸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온결합과 공결합은 뭐냐면 이걸 뭔지를 개념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 보어 모형이 나오거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훈련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 일가 음이온이야. 얘는 누구니?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이런 연습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자 모양 중요하거든요. 우리 개념할 때는, 오, 괜찮았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개념이랑 왜 다르지? 왜 다를까?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CH4는 무슨 모양일까요? 사면체.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실제 시험 보니까 어때요? XYZ란 말이에요. ABC. 항상 얘기하죠. 이주기라고. 자, 분자 모양의 질소, 산화물은 N과 O로 된건안 나온다고. 그러면 아, 이주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쓰면 CNOF 중에서 이루어진 것 거고, 여기서 성분 원소가 두 종류냐, 성분이 세 종류냐, 이름이 XY2냐. 오케이? XY2 딱 뜨는 순간 아, 이건 CO2 아니면 OF2야.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름이 XYZ래. 그러면 아, 이거는 NOF거나 아니면 CNF야. 오케이, FCN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라지는 거거든. 알겠죠? 다음에 기체 양론. 이건 뭐, 준킬러랑 킬러를 왔다 갔다 하잖아, 사실은. 그죠? 이거를 킬러 특강으로 뺄까 했었는데, 굳이 그 정도, 매번 완전 킬러로 나오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신에 여기는 따로따로 기본 기체 양론과 실린더 유형으로 좀 끊어서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도. 농도는 뭐 어렵진 않으나 끊임없이 계산이기 때문에, 그죠?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가장 기본 단원이고요. 자, 그다음 자동이온화랑 KH, 여기가 정답이 낮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KW는 마이너스 14제곱이고 pH랑 pOH은 14고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이온 농도인데, 그건 다 알아, 개념. 근데 막상 딱 보니까 문자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가 나왔을 때뭘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화수로 개수 맞추는 건, 아,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비킬러 특강에 있는 개수 맞추는 건 내가 쫙 해놨거든요. 그거 갖고 연습하면 다 누구나 여기는 무조건 맞추게 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개념을 했는데 점수가 만족하지 않아. 그럼 이제 내가 개념이 부족한가? 그럼 개념을 또 해, 이거를? 아, 그럼 엄두가 안 나잖아. 그래서 강수가 많지 않거든요. 스피디하게 딱 잡아서 여러분의 실력을 점프시킬 수 있는 그런 강좌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의지를 가지고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